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IY 블랙 니켈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너트는 미리 니켈 도금을 한 것입니다. 블랙 니켈 도금은 일반적으로 니켈 도금 위에 얇게 도금되는데 베이스 도금의 광택, 색상, 주변광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니켈 도금 방법은 제 채널의 이전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로메이트 처리된 소재에 작업을 하신다면 아연 하지 도금과 크로메이트 모두 제거하시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제거 방법은 10% 농도의 청소용 염산에 잠깐 담궈 놓으시면 되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니켈 도금액은 DIY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니켈 도금액으로 만들겠습니다. 블랙니켈 도금의 양극 전극은 순수 니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스폰 용종용 순수 니켈 플레이트입니다. 철에 니켈이 도금된 플레이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블랙니켈은 니켈, 아연, 황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IY 니켈 도금액에는 황성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넣어줘야 합니다. 황산구리 용액으로 만든 황산아연 용액에 산화아연을 용해시킨 것입니다. 황산아연 용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용기에 황산구리 용액을 조금 담아줍니다. 금속아연을 황산구리 용액에 넣습니다. 아연 도금 영상에서 사용하던 아연으로 망간 건전지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구리 이온과 아연의 단순 치환 반응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리 이온은 아연에서 전자를 받아 금속구리로 환원되어 척출되고 전자를 잃어 산화된 아연 이온은 황과 결합하여 황산 아연이 됩니다. 금속 아연은 많이 용해되지는 않아서 묽은 황산 아연 용액입니다. 침전된 구리는 걸러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활성 전극을 사용하여 구리를 석출시키면 묽은 황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산화 아연은 알루미늄에 도금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산화 아연을 추가로 용해하거나 각각 따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산화 아연을 추가해서 포화 용액으로 만들었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용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블랙니켈 도금액의 황산 및 아연량 조절을 위해서 맑은 황산아연 용액과 산화아연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황산아연 용액에 구리 이온이 미량 남아있어도 블랙니켈 도금하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크로메이트 처리된 소재에 블랙니켈 도금을 하려면 크로메이트 및 아연 하지 도금까지 제거하고 도금을 해야 합니다. 청소용 10% 염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크로메이트 코팅은 염산과 반응하여 염화칼륨, 중크롬산 칼륨이 생성됩니다. 중크롬산 칼륨은 육각크롬 화합물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반드시 환기와 장갑, 보안경 1급 이상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육각크롬은 디젤 배기가스보다 발암성이 500배 더 강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육각크롬 미스트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저는 산업용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메이트 코팅은 염산에서 1분 이내에 제거되고 아연 하지 도금은 약간 더 걸립니다. 거품 반응이 끝나면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약 3분 정도 시간에 하지 도금인 아연 도금까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금방 녹이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물로 헹궈주고 물기를 닦아줘야 합니다. 염산에 있는 육각크롬은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한 삼각크롬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수산화 나트륨으로 육각크롬을 삼각크롬인 수산화 크롬으로 침전시키겠습니다. 일단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놨던 수산화 나트륨 아연산염을 사용하겠습니다. 양이 적어서 그냥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하겠습니다. 침전된 수산화 크롬은 걸러내고 용액은 중화처리 마저에서 버리면 됩니다. 니켈 또는 블랙 니켈 도금의 하지 도금으로는 구리 도금을 합니다. 무전의 구리 도금액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도금액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철 이온 때문에 색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구리 하지 도금은 편하게 무전의 도금으로 하면 됩니다. 광택제가 없는 도금액이라 황동 브러쉬로 한번 문질러줘야 합니다. 이제 니켈 도금을 한 다음 블랙니켈 도금을 하거나 바로 블랙니켈 도금을 하면 됩니다. 니켈 도금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 작업이 끝났으니 블랙니켈 도금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니켈 도금액을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연산입니다. 참고로 DIY 니켈 도금액에는 식초와 소금, 니켈 이온만 들어있습니다. 도금액은 200ml입니다. 구연산은 티스푼 기준으로 0.5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pH가 너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야 합니다. 산화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황산아연 용액을 사용하겠습니다.
황산아연은 티스푼 기준으로 1.5스푼을 넣어줍니다. 묽은 황산아연 용액을 넣는다면 1.5스푼과 산화아연 0.1스푼을 넣어주면 됩니다. 완전히 혼합되도록 잘 저어줍니다. 붕산입니다. 붕산은 약국에서 100g당 15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붕산은 티스푼 기준 0.7스푼을 넣어줍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철분제거제입니다. 철분제거제의 주요 성분은 암모늄 티오글리코산으로 합금도금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착화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금도금에서 착화제는 금속이온과 착화이온을 형성할 수 있는 화합물로 착화제는 합금도금에 필요한 첨가제입니다. 철분제거제에는 착화제뿐만 아니라 강력한 킬레이트 특성으로 인해 합금도금에 널리 사용되는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스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계면 활성제도 있어서 철분제거제는 DIY 합금도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첨가제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방울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분제거제는 12방울을 넣어줍니다. 완전히 혼합되도록 잘 저어줍니다. 마트에서 450원에 사온 뉴슈가입니다. 뉴슈가의 성분은 포도당 95%, 사카린 나트륨 5%입니다. 포도당은 니켈 합금 도금용 촉매액에 사용되며 사카린은 1차 광택제로 사용됩니다. 티스푼 기준 0.3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면 블랙 니켈 도금액은 완성됩니다. 이제 블랙 니켈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이 너트는 미리 니켈 도금된 너트입니다. 아세톤으로 탈취해줍니다. 구리선에 걸어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줍니다. 양극 정극으로 순수 니켈 플레이트를 준비합니다. 니켈 플레이트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줍니다. 전압은 2.5V, 전류는 최대 0.2A 설정하여 도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양극 정극은 도금 소재를 둘러싸야 하지만 작은 너트 작은 용기라서 한쪽에만 배치하였습니다. 도금 중간에 너트를 돌려줘야 고르게 도금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너트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금 전압을 약간 높이면 빨리 도금은 되나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금 속도가 느려도 낮은 전압에서 도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금 상태를 보니 아직 더해야 합니다. 니켈 도금액은 40도에서 60도 정도가 가장 성공적인 도금을 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되도록 도금액 온도를 높여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금의 소재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양극 정극이 도금 소재를 둘러싸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룩이 약간 보이는데 도금할 때 양극 정극이 한쪽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룩은 황동 브러쉬 등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건 반광 블랙 니켈 도금으로 구리 도금 위에 도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택 작업을 하지 않은 니켈 도금과 기존 크로메이트 처리되어 있는 너트입니다. 같이 놓고 보니 다 예쁩니다. DIY 니켈 도금은 광택제가 없어서 반광 정도의 니켈 도금이 됩니다. 구리 도금에는 아연 도금을 하고 열을 가하면 황동이 만들어집니다. 블랙 니켈 도금은 에폭시, 폴리우레탄 등의 유기 코팅을 하면 더 검게 보입니다. 확실히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예쁩니다.
도금액은 병에 담아 보관하셨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금액을 재사용하실 때는 테스트 도금을 하여 아연이나 첨가제에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